진아 더불어 부탁합니다. 나이브 예, 안녕하십니까.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김보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비문학 기출이고요. 뭐 실제로 수업할 때는 뭐 전체적으로 다 읽고 내용 해설하고 들어갔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문제 해당하는 부분은 좀 일부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읽는 식으로 해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2등급 보고요. 보기가 연계되긴 한데 보기는 실제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본문만 이해하면 되고요. 본문 내용 중에 신경작용제의 작용에 대한 이해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한 무슨 배경지식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글에 제시되어 있는 것만 잘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글씨가 굉장히 작은데요. 네.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편 신경작용제는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정신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생물학적 효과를 내는 약이래요. 뭐 이건 정이고요. 자, 하나의 뉴런에서 발생한 전기신호는 뉴런 말단에 도달하여 신경전달물질을 분배하게 하고 이러한 신경전달물질은 연접한 다른 뉴런에 존재하는 수용체에 화학적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연접한 뉴런 간의 신호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대요. 뭐가요? 신경전달물질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그러면 좀 그려볼게요. 뼈다구가 아니고요. 자, 이게 한 뉴런이고 하나에 또 이쪽에도 이렇게 해서 뉴런이 또 있다고 쳐봐요. 지금 본문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기서 이제 전기신호가 나온 겁니다. 나와서 이게 말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말단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뭐가 나온다라고 했죠? 본문에서. 실제로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게 제가 이거를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설명만 하면은 분명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후적 설명이다 이런 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학생들이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을 해야 돼요.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신경전달물질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걔네들이 뭐 좀 이따 그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점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점들이 후연적 뉴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해서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신호를 예. 뒤에 뉴런에다가 이제 전달을 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우울증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은 노르에프네프린은 예.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보통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다 그리고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이렇게 돼 있으면은 보통 문제에서는 여기서도 실제로도 그렇지만은 얘네를 직접 쓰지 않고 이 말로 그러니까 바꿔버리던가 아니면 이 말만 했을 때 이거구나라고 그냥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자, 네프린은 보통 후연접 뉴런 수용체에서 기능을 다하고 전 연접 뉴런에 재흡수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뉴런 간 염접 틈새에서 지금 연접 틈새가 어디겠어요? 이 그림에서. 여기겠죠? 그렇죠? 자, 연접 틈새에서 이들 이 틈새에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가 낮아지면 우울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자,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 예, 이게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이죠? 이게 이쪽으로 갔다가, 전연접에서 후연접으로 이렇게 갔다가 여기 수용체에서 일 다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실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 이게 다 쓸려버린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부족하게 되면은 이게 뭘로 연결이 된다? 우울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셨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항우울증은 자, 이제 신경작용제 나옵니다. 연접 틈새에서 이들 신경전달물질의 부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지금 뒤에서 부족해가지고 우울증이 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그걸 해결을 해야죠. 해소하는 방식으로 약효를 낸다. TCA 항우울제는 전연접 뉴런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신경전달 물질의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게 재흡수가 나가지고 연접 틈새에서 예, 신경전달 물질이 부족하게 돼서 우울증이 난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SNRI 항우울제는 신경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하거나 후연접 뉴런의 수용체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연접 틈새에서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가 높아진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라고 했잖아요. 진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물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자, 얘가 지금 결합을 했잖아요. 전연접 뉴런과 결합을 해가지고 신경전달 물질의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도록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서도 이거는 지금 독서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데 예, 만약에 지금 여기 그 내용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효과를 내는 거냐라고 묻는다면 이건 이미 의학 문제죠. 독서 문제가 아니고. 근데 그 부분에 경계를 잘 못 짓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이. 예,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야 되고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하면은 자, 이게 부족하게 되는데
항울제 TCA 계열이 있다고 했고요. SNRI 계열이 있다고 했죠. 자, TCA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결합을 해가지고 예, 흡수가 못 되게 만드는 거고요. SNR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뭡니까? 아예 재흡수가 못 일어나게 하거나 아니면 이쪽과 결합을 하게 해가지고 중간에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중간에 신경전달 물질이 많이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내서 우울증을 치료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낸다라고. 예, 네, 그렇게 되고요. 대부분의 약들은 약효가 여러 가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을 하면은 이들 약의 1차적인 약효는 서로 다를지라도 2차적인 약효는 같을 수가 있어서 공통되는 2차적인 약효가 한층 더 커질 수가 있답니다. 자, 이와 같이 약들이 서로도와 약효를 높인 효과를 상승 효과라고 하고 한편 예, 우리도 흔히 알 수 있는 건데 약을 장기간 남용하게 되면 수용체 민감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약효가 안 나가지고 우리 보통 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내성이 일어나는 이유가 수용체 민감도가 떨어져서 일어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 문제로 좀 가볼게요. 자, 보기 그림은 지금 제가 아까 약간 좀 이 그림을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한 건데 자, 1번 보통 가에서 예, 이쪽이 갑니다. 후연점 뉴런이 나요. 자, 보통 가에서 분비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은 나에서 작용한 뒤 다시 가로 재흡수된다라고 했죠.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이쪽 가서 수용체에서 이를 다하고 다시 흡수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나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는 예,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NRI 항울 우울제는 나에서 지속적으로 흡수되므로 라고 했습니다. 최인영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까 지속적 흡수라고 그랬네요. SNRI는 어떤 식으로 효과를 낸다라고 했죠. 자,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은 아예 재흡수가 안 되게 하거나 그렇죠? 후연점 뉴런의 수용체하고 결합하는 형태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안 맞죠? 지속적 흡수가 아니고요. 예, 수용체와 결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고요. 나머지가 왜 맞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우울증 치료를 위해 다에서, 다가 어디죠? 예, 다는 연접 틈새입니다. 근데 아까 우울증이 왜 우울증이 온다라고 했나요? 연접 틈새에서 아까 그 신경전달 물질이 부족하게 돼가지고 일어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울증의 치료를 위해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가 높아지도록 하는 방식을 활용한다라고 이건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에서, 예, 다는 연접 틈새입니다.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가 높은 상태로. 자, 농도가 높은 상태라고 했죠? 이게 지금 뭐랑 연결이 되죠? 수용체 민감도. 단순히 높다고 해서 높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본문에서 장기간 유지가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걸 내성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저 항우울제는 가나 나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우울증이 발현되는 원인을 완화하는 효과를 낸다. 예, 가에 결합되는 게 TCA였고요. 나와 결합되는 게 SNRI였죠. 예, 풀이는 이 정도로 되고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게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이 되면은 지금 보면은 내용만 이해를 하면 말을 복잡하게 꼬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2학년하고 3학년의 차이를 어느 정도로 보시면 되냐면은 말을 많이 바꿔요. 그리고 같은 말을 문장을 다시 만들어 가가지고 그 문장이 원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말인지를 이해하는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난이도를 높이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는 좀 덜한 편입니다. 예. 그래서 보기를 끼고 있기는 하지만은 크게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하위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장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나 예, 어휘가 잘 안 되는 경우 그런 부분인데 어휘 같은 경우에는 실은 저는 좀 예, 속된 말로 쫑크를 좀 주는 편이에요. 어휘 모를 때마다 일일이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을 시간에 사전 끼고 그거 찾아보면 되는데 그걸 가만히 놔뒀다가 오면은 지금 그동안 뭐 하는 거니라는 식으로 좀 예, 지적을 하는 편이고요.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오는 경우는 예,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겠죠. 대신 그 설명을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끝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고 이게 이런 뜻이다라고 설명만 해주게 되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 글이 실은 무슨 글이다라고 외우게 해가지고 문제를 푼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했으면은 내가 왜 이해를 못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라고 계속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글은 이거 하나지만은 뭐 매번 비문학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글을 이해한다라는 부분은 이제 지식을 쌓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적인 부분보다 학생 개개별로 관리를 하는 데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보기 문제는 항상 그렇지만 꼭 나옵니다. 다만 이 문제에 해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를 끼고 있는 경우는 보통 난이도는 어느 정도 담보하는데 말이 복잡하게 꼬여 있지 않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만 잘 이해하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어서 정도로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